오늘의 비정상 대표는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왜요? 일단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불리해요. 그렇죠. 장희안 씨는 거의 뭐 대왕 오징어 수준이에요. 그들만 하다는 뭐 소문 들으셨겠지만 옆에서는 어떤 사람도 누구든지 오징어로 만들어버린다는 세상 혼자 사는 이기적인 비주얼의 주인공 배우 정우성 씨. 와우. 정우성 씨. 와우! 와우! 안 되네, 뭐. 아, 맞습니다.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사람이야, 밀러빈 형이야. 알파고, 알파고네, 알파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자, 정우성 씨 모르는 분. 몰라요? 모르세요? 없어요? 100%네요. 와, 100%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거 처음 아니에요? 저는 달러스 처음. 광고에 써봤어요. 아, 네. 광고 아는 거예요? 저희 다 맥주 때문에 알고 갔나 봐요. 네, 광고 모델 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그래도 좀 해주세요. 네. 외국 분들이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영화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정우성이라고 합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머릿속에 치우게 있다라는 영화. 내 머릿속에. 머릿속에 치우게 있다. 머릿속에 지우개 있다. 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거 아닌데? 벗기신 것 같아요. 지우개 있다. 아니, 저는 그런... 그 개인적으로 그 우성 형이 이제 그 우성 형이요? 아, 저 편하게 전 동생이니까.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친해지려고. 장현한테 말이 없어요. 아, 이 자리는 너무 불리해요. 네. 이렇게 일부러 좀 떨어져 앉은 거예요,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계속 같이 얘기해 주세요. 여보세요. 타이어 손을 만졌어요. 저희 그 니콜라이가 이제 뭐 가짜 정우성이다 뭐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요루이 요루이 정우성이에요. 스카디나비아 정우성. 아니면 자리 좀 봐볼까? 키는 니콜라이가 더 크죠? 예. 아마도 키아나 네. 이겼다. 네. 사실 중학교 때 네. 그 무사 썼어요. 무사? 네. 중학교 때부터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아, 무사를 보신 게 중학교 때예요? 네.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 대학교 때라고 어리군요. 어리군요. 저희 비정상에 대한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가끔 계속해서 워낙 이슈가 되는 또 프로이다 보니까 네. 자주 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프로그램 출연을 이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제 제가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 활동을 하는데 그 안건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그렇군요. 워낙에 저 많이들 다니시잖아요. 그 친선대사 하시니까. 네네. 여행으로는 다녀보셨나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네, 토론토 영화제. 놈놈놈을 처음 봤었고 강시자, 뭐, 마담 펜더그로 토론토 영화제 갔었고. 그쪽에서 보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원래 더 멋지잖아요. 네. 미국에서 네. 오는 사람들도 캐나다를 통해서. 아니, 굳이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 게. 유일한 자랑이에요. 이집트는 예전에 그 전지현 씨랑 지오다노 광고. 강남역에 진짜 큰 거 있었죠. 네. 가나는 강남역에. 강남역에 있었던 건 어떻게 하니? 저 살았던 거예요. 이게 처음 왔어요. 기억, 뉴욕 제가 있을 때 살았죠? 거기 타워 레코드. 타워 레코드. 타워 레코드 맞아. 타워 레코드가 거기 들어갔었어요. 타워 레코드 아니면 한국 사람 아니야. 타워 레코드. 최근에 영화 촬영 주시고 지금도 뭐 부산에서 촬영하다 오신 거 아닌가요? 네. 어떤 영화인가요? 더 킹이라고요. 한재린 감독의 작품이고 조인성 씨와 배성우 씨, 김아중 씨. 조인성, 정우성이 나와요? 네. 남자들 못 가고? 와, 정말 절대 비주얼들이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영화? 정치 부족이나 이런 것들. 진짜. 이런 것들이 있는 얘기죠. 네. 정우성 씨가 MC들하고 한 번씩은 다 만나본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의장단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씩 해주셨는데, 전현무는 깍쟁이다. 성시경은
도도남이다. 어. 저는 유세윤은 악연이다. 제일 안 좋네요. 왜죠? 왜 악연이죠? 아시잖아요, 본인이. 한 저의 그... 그 지시. 저질은 해요. 뭘 본인은? 아, 아니 그... 어.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무릎팍도에서 제가 뵌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요구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네. 아니, 본인이 요구했어요. 제가 요구했나요? 네. 뭐 개콘승 시켰어요. 네, 개콘승. 어? 네. 개콘승을 해도 잘생겼는지 궁금했죠. 어. 그래서 제가 그 프로 네. 이후에 아 제가 이제 어떤 프로든 나가면은 아, 성실하게 네. 프로의 어떤 특성에 어긋나지 않게 다 응해야지 했는데 그 프로 나간 다음에 아 이게 다 응할 게 아니구나. 근데 아니 너무 어. 너무 제대로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영원히 고통받는 짤이라고 하는. 어, 안 좋으시니까. 네. 아니, 이게 참, 내가 왜 했지 싶은 거야. 전 2년 전에 무슨 뭐 패션지 그 시상식 네. 이렇게 뭐 거기서 뵀잖아요. 올해의 남자. 올해의 남자. 2014년 올해의 남자로 정우성과 전현무가. 와. 예. 뽑혔는데 네. 하필 옆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근데 그걸 정말 대박 공증어. 난 너무 놀라운 게 네. 둘이 사진이 같이 찍힐 협상인 줄 알았는데 누가 봐도 좀 너무 굴욕 사진 같은데 그것도 좋다고 자기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놨더라고요. 예. 가끔 드레스에서 또 사진 찍으시더라고요. 예. 그것도 올려야죠. 우성이 형과의 친분을. 아 형이에요? 아 진짜 몰랐어. 완전 형이거든. 완전 형. 아니 근데 저 사실 정우성 씨가 이렇게 잘생기셨는데 단점이 있네요. 셀카를 그렇게 못 찍는다고요. 그래서 댓글이 그 얼굴 나 줘요. 내가 셀카 찍게 뭐 이런 댓글들 많이 보셨죠. 가져갔어요? 드릴게. 나도 줘. 제정만 줘. 아, 들고 다니세요. 아니 그럼 볼까요? 어떤 사진이길래? 여보세요. 이게 뭐야? 어, 진짜 못 찍으셨다 이거. 윤종신이셨어, 윤종신. 아. 윤종신이야 이거. 이거 얘를 찍은 거죠? 그렇죠. 제가 조언 한 말씀 드리자면 이제 찍을 때는 이제 밑으로부터 찍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위에서 딱 맞춰서. 그렇지. 위에서 아래로. 찍어야죠. 제가 그러니까 이 행위가 싫어요. 왜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셀카 찍으려고 좋은데 아까지 본인이 멋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몰라요. 아니 안 봐. 알아. 이런 걸 하는 게 좀 남사스럽고 내 자신이 부끄럽다. 그러니까 있어요. 셀카를 이제 뭐 팬들에게 이렇게 소통하는 의미로 자꾸 가끔 올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걸 빨리 찍고 그냥 빨리 어떻게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창피해서 아... 막 이렇게 찍고 여러 장면에서 네, 네. 네. 이렇게 잘 찍으시네. 아니 남이랑 찍을 때는 너무 편해요. 혼자 장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좋았어요. 보내줘 이따가. 아마 뉴스룸에도 출연하셨었죠. 네. 그렇죠. 선석 캐커. 선석 캐커한테 잘생기셨네요 한 말 하셔가지고 네. 이슈가 됐다는데. 듣고 싶었어요. 예. 잘생기셨네요. 평소에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품이 잘생긴 사람들이 뿜어내는 아름다움. 아니 뭐 저희 MC에게도 뭐 좀 화제가 될 만한 네, 잘생기셨나요? 그래 영혼 없이 하지 마세요. 너무 이거 뭐 잘생겼다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언제 밥 한 끼 같은 그런 말씀. 아니 전현우 씨가 지금 바라는 걸 얘기해 보세요. 뭐 욕심이 이만큼 있거든요. 손석희보다 낫네요. 화제가 될 만한 말. 아니 근데 예전이랑 확실히 인상이 달라지셨어요. 아 정말요? 되게 편안해지셨어요. 살쪘다니. 여전히. 자, 네. 도도남. 뭐. 시경 씨는. 재수 없어요? 화제 되겠다. 화제 되겠어. 화제는 되겠다. 대박 화제지. 시경 씨도 뭔가 더 여유로움.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때보다. 네, 네. 여유로움. 저는요, 저는 어떻게 달라요? 정말 화제가. 3, 4년 전에 뵀었거든요. 개코 시킬 때. 네.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 근데 그때보다 더 개코 원숭이와 비슷해지시죠? 화제가 되겠는데요. 네. 원숭이화 되고 있고. 둘이 조용히 바라보는데 너무 불안했어요, 지금. 쳐다봐서 이렇게. 야, 욕심이 있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98회 비정세대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정우성 씨 오늘 본인의 안건을 발표하시죠. 네. 배우이자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서 활동한 지도 올해로 3년째인데요.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 우리나라는 아직도 다른 국가에 비해 난민에 대해 이해도가 적다는 겁니다. 제 주변 사람들조차도 제가 난민기구에서 활동하는 건 알지만 먼저 그 일에 대해 묻거나 난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진 않는데요. 한 사람의 도움이 절실할 때 친선대사인 제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적극 홍보해야 하는 건 알지만 선행을 강요할 일은 아니기에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난민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다. 비정상인가요? 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싶습니다. 자, 정우성 씨가 이제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신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난민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그전에도 이제 뭐 사회 활동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막연했죠. 그리고 언젠간 해야지 했는데 어떤 단체에서 기부해서 저에게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책임감이 엄청나게 따른다라는 사실 때문에 약간 주저는 했어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또 미룬다면 언제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 끝에 함께 하게 됐죠. 유엔 난민 친선대사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유일한지는 모르겠고 전 세계 이제 11명. 11명밖에 없는 거. 근데 왜 딱 11명이죠? 뭐 IOI도 아니고 G11 바로 G11 11명을 위해 지켜줘야 되나요? 담당이 있나요? G11 아니요 그래서 리더 아니 뭐 지금 뭐 친선대사의 리더격은 뭐 안젤리나 졸리겠죠 특사 어. 아 졸리 그녀는 이제 10년이 넘는 어떤 친선대사의 네. 굉장히 꾸준히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난민기구에서 특사라는 어떤 자격을 부여했고요 예. 지금 뭐 시리아 내전하고 테러 위협 등으로 국제정세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네. 올해 전 세계 난민 숫자가 1,500만 명까지 와. 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난민 수는 늘고 있는데 각국의 난민을 위한 정책이나 이제 관심도는 많이 줄고 있는 실정인데 오늘 한국의 비정상 대표 정우성 씨와 함께 난민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보겠습니다. 난민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다 비정상인가요를 본안건 상정 토론을 시작합니다. 자, 적극적으로 난민 문제를 알리지 않는 게 비정상이라 생각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눌러서. 여섯 명이 비정상이에요. 사실 이게 강요라고 왜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걸 무조건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면 그거가 강요가 될 수 있지만 근데 관심 있으니까 이것도 있더라 하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알리시는 게 왜 선행을 강요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안하는 것뿐인데. 개인의 신분으로 사적인 네. 자리에서는 네. 개개인이 추구하고 있는 선행에 대한 이해나 네. 그 가치관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꺼내거나 그래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게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 활동하고 있다며 어때라고 질문이 들어온다면 네, 네. 그때부터 저는 얘기를 해요. 근데 시경 씨 오랜만에 밥 먹어. 근데 나 요새 이 활동하고 있어. 알아? 취하려고 그랬는데. 돈 얼마 필요한데. 계좌를 불러줘. 근데. 나의 약속이 있어. 세윤 씨 오랜만에 밥 먹어. 근데. 형. 그러면서. 오랜만이야. 개콘송이 한번 해줘. 그러면서. 근데 요새 그거 하고 있다며. 내가 먼저. 네. 나 이런 거 이렇게 궁금하더라.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제가 여기도 되게 궁금하는 게 우선 그러니까 역효과가 생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 어떤 상황 봤을 때는 주변 국가들이 다 정치적으로 뭐 불안전하거나 막 그렇진 않잖아요. 대한민국한테 아직 어떤 난민 문제 자체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90년 때부터 사실 난민 많이 받아들였어요. 뭐 코소보 전쟁 때문에 받아들였고 했는데 일상생활이 또 좀 커지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 가지게 되는 건데 정우성 씨 지금 아직 그런 와닿지 않은 문제인데 뭐 난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 이건 심각한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아니 뭘 가지고 지금 난리 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 아직 와닿지 않으니까. 근데 형 지금은 와닿지 않았지만 어차피 그거 조만간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난민이 많아질 거고 유럽까지 이렇게 갔으니까 한국까지도 오긴 하죠.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와닿지 않지만 조만간 있을 생길 일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람들한테 계몽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네. 얘기고 난민기구가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유럽에서 많이 발생한 난민들 때문에 한시적으로 생긴 유엔 기구였거든요. 그리고 2차 대전이 종식이 되면 자연적으로 소멸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기구인데 2차 대전 이후에도 이제 지구 곳곳에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오히려 문제는 점점 커지고 아까 이제 1,500만 명이라는 난민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호 대상자까지 다 합치고 뭐 국내 실향민까지 합치면 한 지금 6천만 명의 난민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1대1로 만났을 때 그거에 대한 대화들이 더 쉽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부담이 된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고서 그걸 더 이상 이렇게 꺼내지는 않는다면 그러면 이건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못하는 말씀 좀 있는데요. 성경이 뭐야? 성우형이요? 성우성형이에요. 성우성형이. 성우형이에요. 되게 긴장하는 거 같아요. 왜냐면 일단 그냥 공중인물이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하면 나중에는 큰 화제 될 수 있는데 공인? 예. 그래서 어느 사례에서 그래도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도 많죠. 그러면 그런